자, 우리가 제사 남았김치가 아니고 보통 평소에 집에서 먹기 위해서 남을 때는 이 풀물에다가 붉은 색깔을 들이면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를 넣는가 하면 고춧가루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비트를 약간 썰어 넣어도 색깔이 아주 곱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붉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까 보자기에 풀물 쓴 거를 짰죠? 네. 그때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게요. 풀물 쓴 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한 2스푼. 2스푼이나 3스푼 정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젓고, 그 다음에 뭐를 넣는가 하면 마늘. 그냥 집에서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사 시간이고요. 마늘을 다져서 넣으세요. 어디에다 넣나 하면 풀물 짤때 넣습니다. 그러면 마늘 냄새가 약간 나는 게 마늘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볼게요. 주머니에 넣는데요. 고춧가루 물이 들지요. 물이.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짜주면 됩니다. 조금 더 빨갛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짜주세요. 그러면 마늘 맛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맛도 들어가고 색깔도 예뻐요. 볼까요? 색깔이 예쁘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두 가지로 담아봤습니다. 하고, 이거는 제사용으로 담은 겁니다. 한번 그릇에 담아볼게요. 그릇을 안 꺼내놨어요. 빨갛게 한 겁니다. 이거는 빨갛게 집에서 먹을 때, 이거는 제사에 올릴 때.
오이가 밑에다 가라앉았어. 를 해봤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하고 제사에 올리는 거하고 제사 잘 모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